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예쁘다. 야, 니네 행복해 보여서 좋다. 아니야, 아니. 이름? 저 윤하준이요. 이문희요. 문희. 문희. 친구구나. 뭐해? 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고. 네. 문희는? 저 일하면서 직장인? 대학교. 네. 일도 하고 대학도 일도 다니고. 네. 아, CC구나. 네. 근데 문희는 일하면서 하는데 너는 왜 일 안 해? 저도 일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그래. 뭐 지금 한창 좋을 텐데. 네. 무슨 고민이야? 한창 좋을 텐데 더 좋은 일이 생겼는데 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가만 있어봐라. 결혼하네? 아, 임신했구나. 네, 저희 둘이 임신했어? 아이가 생겼거든요. 임신했어? 아이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좋은 일인데. 아니 지금 진짜 결혼 아니 저기 뭐야 그러면 사귄 지가 얼마나 됐어? 저희 CC 하자마자 바로 지금 한 300일 넘었어요. 한 1년 됐는데. 네, 1년. 아이가 생겼다. 너 지금 몇 개월이야? 지금 12주 됐어요. 12주? 12주. 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준이랑 문이랑 이렇게 왔다는 거는 부모님도 이제 안다는 얘기 아니야? 저희가 고민인데 제가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아버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네.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이거를 어떻게 좀 잘 말해야 될지. 저 문이랑 사귀고 있는 건 아시고? 네. 근데, 알고 계세요. 근데 얼굴은 이렇게 마주 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평소에 뭐 이런 거 저기 뭐 네. 상상을 못 하시는 분이야? 너무 좀 엄격하신 분이죠. 너 형제가 어떻게 되는데? 저 외동입니다. 근데 엄격하시고 안 엄격하시고를 떠나가지고 아이가 생겼어. 그러면 빨리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빨리 날짜 잡고 결혼부터 하고. 근데 지금 뭐 결혼식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조금 어려워? 네. 왜 어려워? 왜? 얘기해, 괜찮아, 편안하게. 뚱뚱이로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 지금이 나 뭐 대단한 고민이 있는 줄 알았어.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 고민하고 어려운 거 알겠는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얘기해야 돼 이제는.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얘기해야 돼 이제는. 아니, 제가 진짜 아니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학교가 5시에 끝나잖아요. 통금이 5시 반이고 외박을 그 6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봤어. 근데 진짜 둘이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 네. 그지? 네. 너 애 어떡할 거야? 잘 키워야죠. 그지? 네, 잘 키워야죠. 그지? 네. 그럼 너는 무조건 이제부터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네가 아직 학생이지만 아버지한테 뭐 얘기하기 겁나? 아버지한테 뭐 얘기하기 겁나? 뭘 겁나? 네가 이렇게만 너 애, 네 애가 생겼는데 뭐가 겁나? 네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야, 문희야, 너네 집에서 뭘 하셔, 부모님은? 처음에 그냥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조금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뭘 하셔? 엄마는 다 네 편 들겠지만 아버지는 뭘 하셔? 아버지랑 엄마랑 둘 다 제 편 안 들어주셔가지고. 그럼 네 아버지가 저기 뭐야 없는 딸 샘친다고 뭐 동네 창피하다고 그러셨어? 네. 너 하준아. 네. 중요한 건 너 문희도 지금 너 딸도 아니야 이런 얘기 듣잖아. 그럼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네가 찾아뵙고 그지? 문희 쪽 부모님도 안심을 시켜야 돼. 아버님 믿어주십시오. 아직 어리지만 막 그런 식으로 네가 가서 지금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얘기도 못 꺼낸 거 아니야 지금 아버지한테. 야, 하준아, 아버지 몇 나이 어떻게 되셔? 51. 그래, 얼마 고동형 나이 아니야. 그래, 얼마 됐어. 고동형 나이 아니야. 고동형 나이야. 그러니까는 뭐 무슨 엄격하고 모습적인 뭐. 문희야, 너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어. 행복한 일이야, 문희야. 너도. 네가 니네가 뭘 잘못했냐? 솔직히 니네가 나이가 뭐 대학교 3학년 나이 어떻게 보면
이 나이에 결혼하는 게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내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우리, 아니고. 우리 와이프 21에 시집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요. 야, 사랑으로 얻은 결실인데 왜 사랑해가지고 아이가 뭐 생겼는데 이게 왜 잘못이야? 축복이야 오히려. 축복할 일이고 그럼.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주위 그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좀. 아예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보지도 말라 그래. 뭐 왜 뭘 안 좋은 시선으로 봐. 뭘 안 좋은 시선이야. 자기들은 뭐 걱정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이나 뭐 이런 애들은 자기였으면은 그냥 애를 그냥 안 좋게 생각. 똥 밟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똥 밟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아, 말 같지도 않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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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하니까 울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없는 딸 샘친다고 뭐 동네 창피하다고 그러셨어? 네. 아버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너무 좀 엄격하신 분이셔서. 주위 그 사람들이 자기였으면은 그냥 애를 그냥 안 좋게 생각. 똥 밟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문희야, 너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어. 행복한 일이야, 문희야. 너도. 이게 니네가 뭘 잘못했냐?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란 말이야. 속상하니까 울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눈물이 그렇지. 나오지. 눈물 나오지. 그래 그래 그래. 자, 또 이거 뭐 코너 속의 코너도 아니고 이거 맨날 하는데 아우 나도 이거 하기 싫은데 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우리 하준이 아버님. 하준이 아버님. 이 생각만 하세요. 지금은 뭐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지만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냥 반대하면 뭐 할 거야. 아니 요즘 뭐 다 독도 위반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럼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욕먹을 일도 아니고 얘들이 나이가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부탁드리는데 축복해 주세요. 괜히 지금 쓸데없이 반대하고 이랬다가 문이 상처 주지 말고 상처 주고 진짜. 이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아버님 어머니 하준이 보면 기방울이라도 때리고 싶으시겠죠. 제가 그 마음 내 모르는 건 아닌데. 아니 그러고 다 얘 탓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한 명이 혼자서 한다고 대부분 딸 가진 부모는 그 남자들 그렇긴, 뭐라 하거든요. 그렇긴 예. 한데 다 공동으로 그럼요. 저게 있는 거지 뭐 얘 탓만 할 일은 문제예요. 축복해 주세요. 남들보다 행복이 정말 일찍 찾아왔다 생각하시고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를 하고 그죠? 그런 좀 행복에 대해서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와가지고 네가 잘났니? 네가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건 너무 아싸 부모예요. 네. 아니 그 중요한 게요. 문이 얼굴도 공개됐어요 이제요. 아니 그 뭐 빼박 이제 니네는 빼박이야. 하준이 여기 나온다는 거는 이제 나는 너는 다 공개적으로 내가 문이랑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진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결혼하고 열심히 앞으로 더 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 이제는. 니네 이거 하라는 대로 해. 여기서 그냥 여기서 하지 말려면 하지 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 자 어디로 몇 번 갈까? 찰로 세 번. 찰로 세 번. 잘 쌌구나. 하나, 둘, 셋, 셋. 야, 너도 아들 낳을 수 있어라고 해놨다 그때. 아들이야? 아들이야? 아니 아직 성별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솔직히 한 구석으로 아들이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들 낳을 수 있겠는데? 아들이 거. 야 이게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야, 아들이고 딸이고. 하여튼 잘 낳아서 가정을 잘 이루길 바래. 그래. 그리고 몸을 보 우리 시청자들이랑 팬분들이. 두 사람 항상 응원해줄 거 알았지?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일 수도 있어. 요즘 애들한테 이런 걸로 고민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아주 며느리로 하기에는 인상도 좋고, 그죠? 책임감 있어 보이잖아. 그냥 애를 막 어렸을 때 막 그러면 막 안 좋은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예쁜 생각이잖아. 솔직히 당황은 하실 것 같아요. 막 이러시겠지만 그래도 좀 저희 둘의 좀 마음 같은 거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 눈이 너무 혼난 것 같은데. 제가요? 혼난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여자친구 혼나는 것보다 제가 혼나는 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잘 괜찮은 것 같아요. 아빠가 해준 말씀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저희 정말 예쁘게 살 거니까 모두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KBS 조이.